안녕하세요. 찬드라구타의 즐거운 여행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복내산 둘레길과 고구마 역사공원을 둘러본 여행기입니다. 영도 복내산 둘레길은 카카오맵으로 검색하면 와치사회복지관에서 와치사회복지관까지 순환코스로 6.5km에 약 2시간 20분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도어울림 문화공원 안에 주차를 하고 와치사회복지관 바로 앞에 있는 와치공원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에 약간 경사진 산길을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목장원 방향으로 가느냐, 해돋이 배수지 방향으로 가느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는 목재난간이 있는 해돋이 배수지 방향을 선택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 나오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사가 별로 없는 걷기 좋은 숲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가끔씩 숲 사이로 부산항의 바다 경치도 볼 수가 있고요. 가다 보면 울창한 편백나무 숲을 만나게 됩니다. 숲 속에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고요. 고구마 형상의 조형물도 많이 있네요.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보니 여기가 조선시대 통신사 조엄이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가져와 맨 처음 재배한 시베지라서 고구마역 4공원을 조성하였군요. 조내기는 조엄이 가지고 온 고구마를 캐낸 곳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공원 안에 고구마 조형물도 있고요. 조금 아래에 고구마 역사 기념관도 있는데 2020년 10월에 개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구마 역사 기념관 내외를 둘러보았습니다. 1층은 전시관이고 2층은 카페와 요리 체험실, 루프탑은 전망대이군요. 고구마 역사 기념관을 나와서 조금 더 걸어가니 해돋이 전망대가 있네요. 전망대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부산 북한과 오륙도까지 거의 다 보이네요. 오늘은 황사가 많아서 좀 아쉽군요. 조금 더 나아가니 편백나무 숲이 또 나오네요. 여기부터는 이 두 사찰의 사이길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는 가끔씩 약간의 가파른 오르막길도 감수해야 하겠네요. 가다 보니 전망대도 있고요. 이제는 부산 남항이 바라보이는 쪽이군요. 이제 완전히 남쪽 방향으로 진입하였습니다. 함지골 청소년 수련원 뒤편에 힐링 쉼터를 조성하였네요. 편백숲도 참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솔길이 끝나고 넓은 임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또 전망대가 있는데 남항대교에서부터 부산항 외항이 보이네요.
이제 인도가 끝나는 곳에서 오솔길로 또 접어들어야 합니다. 해양대학교가 있는 조도가 보이는 것을 보니 출발점에 거의 다 왔는가 봅니다. 우리는 이 오솔길을 따라 내려와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